제목은 이제 6.25 전후에서부터 좀비의 나라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영화란 무엇인가 요거 한 가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대한민국의 그 성취를 다룬 이런 영화가 왜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취를 다루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성취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성취 자체가 이미 너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다가, 그리고 그 성취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절대 그 성취를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헐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이제 스타가 아놀드 슈왈제네거하고 실베스터 스텔론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이 스크린 밖에서는 아주 확연하게 갈리는데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케네디 가문의 장가를 들어가지고 뭐 주지사도 하고 승승장구 잘 나가는 반면에, 실베스터 스텔론은 그 뭐 이혼 문제도 복잡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입술에 보톡스 하도 맞아가지고 입술이 막 허물어지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영화적으로 승리자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니고 실베스터 스텔론입니다. 항상 보면은 세계 뭐 100대 영화, 뭐 10대 영화를 꼽게 되면 대부분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하는 게 로키거든요. 로키 그 다 기억들 아시죠? 영화 보면은 그 뒷골목 채권 투심업자가 세계 최고의 강자 챔피언과 만나서 15라운드까지 안 쓰러지고 버틴다는 이 설정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꿈과 그리고 인생에서 패배했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보통 그 작품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로키의 목표는 그 상대방인 아폴로라는 복서를 챔피언을 이기려고 올라간 게 아니고 15라운드까지 안 쓰러지고 버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인생은 엉망이 됐지만은, 그 영화 속에서요, 엉망이었지만은 15라운드까지 버티게 되면은 나도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런 걸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는 예전에 그 언더도그마라고 하는 거 있죠. 약한 것이 강한 것하고 싸울 때 사람들 대부분 약한 사람의 편을 든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영화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일이 매우 어렵고 강하고 막강한, 즉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같이 맞붙어 싸워나가는 이런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 나오는 뭐 군사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체제상의 어떤 개인의 자유가 유보됐던 상황들을 뭐 맞서서 싸우는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저라도 뭐 영화 시나리오를 하나 써보라 그러면은 그런 쪽이 쓰기가 쉽지, 대한민국의 성취를 다룬 작품은 상당히 좀 쓰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영화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캐릭터 무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플롯 무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물 중심의 영화고요. 하나는 스토리 중심의 영화입니다. 인물 중심의 영화는 관객들이 그 인물의 마지막, 그 인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플롯 영화는 관객들이 그 영화가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대부분 다 뭐 보시지는 않은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들 알고 계시는 다이하드란 영화, 그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혼자 몸으로 땡다라고 싸우는 얘기죠. 여기서는 캐릭터 무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브루스 윌리스가 마지막까지 땡당가 싸워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영화 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송강호가 나왔던 영화죠. 이 경우는 플롯 영화에 가깝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보통 캐릭터가 더 비중이 있는 영화와 플롯이 비중이 있는 영화의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완벽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영화는 없고요. 대체로 이제 비율이 뭐 한 53대 47 이 정도로 배합이 된다 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영화의 결말이냐 주인공의 운명이냐에 따라가지고 캐릭터 무비와 플롯 무비로 많이 바꿔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1961년도 작품입니다. 오발탄이라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어떤 사회가 어떤 궤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인공은 김진규 배우가 했는데, 가난한 계리사였고요. 남동생은 이제 사고 뭉치고, 여동생은 결혼 문제가 잘안 돼서 양공주로 가게 되는 이런 설정입니다. 보다 보면 속이 답답해지는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제 출산을 앞둔 아내가 병원에 갔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어딘가를 가긴 가야겠다 싶어서 택시를 탔는데, 뭐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뭐 이렇게 계속 목적지를 바꾸니까 택시 운전사가 이 사람 오발탄 같은 사람이세 이렇게 말하는 거가 이제 영화의 끝인데, 인생 자체가 이 사람은 오발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형 노릇도 못하고, 아들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오빠 노릇도 못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아주 답답한 그런 영화입니다. 대체로 이제 그 고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보통은 한국 영화에서는 한 10개 정도의 작품을 상징적으로 꼽으라면 대체로 들어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다, 어떤 지금 처지다라는 보여준 영화가 또 이제 대표적인 작품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음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작품인데요. 음마라는 이 장군봉 설화, 이게 남북이 뭐 공유하는 설화긴 한데요.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오면은 붉빛 말을 탄 장군이 나타나서 그 오랑캐를 무찌르고 다시 붉빛 말을 타고 사라진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음마 같은 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91년 작품이고요. 강원도를 배경으로 해서 유엔군 미군에게 겁탈당해서 일반 여성에서 이제 기지촌으로 들어가게 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보다 보면 역시 이것도 답답한 그런 영화가 되는데요. 이 얘기들이 이제 9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기지촌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지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의미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건 아마 영화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그 젊었을 당시에 강서구하고 안성기, 이미숙이 나오는 겨울나그네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또 기지촌이 등장을 합니다. 기지촌이 당시에는 아무튼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이제 그때까지 있었다는 얘기고요. 경제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지촌의 역할이 은근히 컸다는 걸 제가 듣고 좀 놀랐는데, 이 기지촌 근처에서 미군부들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인력들이 꽤 많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일부분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지촌에 덧대서 사는 인생들이 많았던 것이 청산이 된 거가, 되게 재밌게도 복고일 선생이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이 복고일 선생의 예전 그 약간 체험담 플러스 이제 그 픽션이 들어간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미군이 한국인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거든요. 미군이 훔치려고 했던 게 그때 물건이 라면하고 과자였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어떤 그런 특별한 구역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로를 뿌려나갈 수 있는 나라로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지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영화 역사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미군 부대에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도시 빈민입니다.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역시 자리 잡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변두리 인생들, 밀려난 것도 아니고 아예 지금 아예
노동자 계급으로 진입하지는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은 호방 동네 사람들입니다. 1982년도 작품인데요. 도시빈민, 달동네 이런 게 언제까지 저희들의 그 존재감으로 느껴졌냐면은 88 올림픽 당시에 상계동에 있던 철거민들을 밀어버렸잖아요. 청와 공속로가 달리는 그쪽 길에 카메라를 잡게 되면은 빈민촌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역시 거의 뭐 1990년대 후반 정도까지도 빈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작품은 좀 심각했던 거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970년대, 80년대 이때에는 영화를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은 시나리오를 제출을 하거든요. 시나리오 심의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지면은 그 심의된 대로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영화 필름을 검열을 하는데, 시나리오 검열을 하면서 사전에 뭐 거의 60여 곳을 수정하라. 왜 그러냐? 사회 어두운 부분을 자꾸 드러내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그런 논리로 해서 이것은 결국은 저 무상 계급을 흥분시키는 이런 작품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여간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영화가 의외로 평이 좋았어요. 잘 만들었다고. 배창호 감독인데. 배창호 감독의 데뷔 작품입니다. 잘 만들었고, 그래서 수정을 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을 하긴 했는데, 대신에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해외에서 상영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영화를 굳이 상영을 할 필요가 있겠네. 미국까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것은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간. 아마 소설로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1981년도 작품인데요. 역시 그 하층 계급의 출구가 없는 삶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 감독이 그 원작자 조세희 씨가 각색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그 저항음악의 대명사 김민기가 음악을 하기로 했는데, 딱그 신고하는 순간부터 김민기의 노래는 일체 금지한다. 이게 나와버렸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1차 검열을 딱 하는 순간에 완전히 원작이 공중분해가 됩니다. 도대체 뭘 말하려는 영화인지 모르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시나리오가 엉망이 너덜너덜해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장지대가 배경인데 염전지대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완성된 영화를 또 칼질을 또 해가지고, 그리고 대사 중에서도 뭔가 불손하거나 불온한 대사가 있다. 이런 경우는 다 녹음을 다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영화도 아니고 그런 소설도 아니었는데, 이거 실제로 보게 되면 무슨 아주 목가적이고 아주 평온한 그런 드라마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슬픈 영화입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감독이 화병으로 죽지 않은 게 기적인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영화가 바로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기지촌과 양궁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고시빈민을 주로 다룬. 왜냐하면은 이들이 체제에서 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자꾸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현실을 보여준다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고시빈민의 삶 중에서 또 여성들의 삶은 또 거기서도 또 식민지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자의 전성시대. 아마 이것도 예전에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고요. 이 영자의 인생 유전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집, 식모로 들어가 있다가 사장집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봉제 공장에 다니다가 또 빠걸로 나갔다가 그다음 버스 안내양을 했다가 버스 만원 버스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양팔로 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한 팔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녀가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고 그렇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신은경이 등장했던 창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와 처녀 사이 중간쯤에 있는 어떤 여성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출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요. 당시 신은경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바람에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영화 속에서 과감하게 했던 그런 영화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영재전성시대하고 이 창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은 자발적 매춘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때만 해도 매춘부, 사실 매춘부란 표현이 좀이 어감이 잘 와닿지 않은데 그몸 파는 여성들이 그냥 이 사회의 어떤 피해자로서 존재했던 그런 시기를 다룬 작품이어가지고요. 영재전성시대가 1975년도 작품이고 노는 계집 창이 1997년이니까 뭐 75년부터 20년간 계속해서 역시 우리 사회의 한 구석은 이렇게 몸 파는 여성들 그리고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혹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보 선언이라는 작품입니다. 1984년도 작품인데 이것은 일종의 도시 빈민 플러스 창녀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요 시기가 84년도가 한국 영화가 지금 무슨 뭐 아카데미를 타고 뭐 여우 조연상을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암담한 시기였고 제작비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영화 프린트라고 필름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한꺼번에 뭐 100군데씩 개봉을 한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극장에서 한 5만 명 넘어가면은 흥행에 성공하고 10만 넘어가면은 뭐 대성공 소리 듣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장호 감독이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영화가 나와버렸어요. 아주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흐름이라든가 장면 전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그래서 둘째 그 아무렇게나 주의가 만들어낸 걸작 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좀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야, 그 당시에 저런 식의 영상을 찍었다는 건참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자호 감독은 그 뒤로 이제 바보 선언에 이어가지고 한 10년 전쯤인가 천재 선언이라는 자기 복제 영화를 만들었다고 완전히 망하는 그런 자충수를 두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작품 역시도 아주 한국 사회에서 계속 산업화,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질 만능기라는 졸부들의 어떤 이면 같은 거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2021년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죠. 흔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뭐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 당시도 그 청년들의 삶은 답답한 것이 맞았나 봅니다. 저는 이제 요 시기가 청년기가 아니어서 그냥 영화로 감상만 했는데 바보들의 행진. 1975년 작품입니다. 감독이 한길종이라는 감독이 일찍 죽었습니다. 죽었고 미국 UCLA에 다녔고 그다음에 미국 영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고 하는 그 시기 당시에 영화 공부를 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 한길종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서 극장에다가 개봉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화가 재밌긴 한데 나는 돈한 1,500원, 2,000원을 내고 2시간 동안 즐겁게 그냥 판타지를 즐기려고 들어왔는데 우리 사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화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2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 웃겨주는 일, 아니면은 막 울려주는 일,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에 우리 일상을 그대로 스크린 옮겨놨다고 그래서 그때는 크게 호응을 못 받았던 감독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미리 온 홍상수 감독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홍상수 감독도 보면 일상생활을 그대로 옮겨놓고 영화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이 하길정 감독의 UCLA 동기 중에서는 그 유명한 대부로 유명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있습니다. 아무튼 꽤 괜찮은 감독인데 시기하고 인물이 잘 맞질 않았죠.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그들은 태양을 쏘았다. 레이더스 맑은 제국인데 이것도 역시 예전에 구로공단 2인조 깽단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최인호의 지구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요. 한탕을 해서 뭔가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한담한 처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 찾아온 경찰, 지금 이제 체포를 위해서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실명으로 나온 이름이 이종배라는 사람, 자기 아들 이름이 태양인데 태양을 아들을 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배라는 사람은 실제 되게 유명한 인물인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교도소에 가면은 그 이종배가 사형당하기 전에 그렸던 벽화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영화 그 추격자라고 있죠? 하정우 나왔던 영화. 영화 내내 달리기만 하는 그 영화에서 하정우도 보면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의 재능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요 이종배라는 캐릭터를 참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지금 어두운 부분들을 다 했는데 그런 영화만 있었냐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게 다행히도 또 다른 작품도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이거 포스터는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수학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수학여행. 1969년도의 작품인데 아까 그 오발탄이라고 하는 처음에 소개해드린 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지는 영화를 찍은 감독이 이런 국책 영화에 가까운 영화를 찍은 것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했던 얘기가 어떤 사람은 결국은 이제 권력에게 굴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증언을 합니다. 그 시기에 1961년도에 오발탄 만들 때 하고 그다음에 69년도 요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박정희 시기에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뭐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서해 낙도 지금의 선유도 쪽이라고 그러는데, 선유도가 당시, 지금은 뭐 펜션이 발달하고 뭐 그런 좋은 공간이지만은, 예전에는 고립된 섬이어가지고 시골이나 다름없는데, 여기 애들한테 수학여행을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자기 서울에 있는 동료한테 부탁을 해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온다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아주 빤한데 재밌는 그런 영화들 있죠. 다음 나올 내용이 빤하다 싶은데 재밌고 동화를 보는 그런 느낌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아직 과정에 불과했고요.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는 80년대 중반 넘어서라고 봐야겠죠. 유사한 컨셉입니다. TV 드라마가 이제 비슷한 게 있어서 기억을 하실 텐데 아름다운 팔도강산 요 김희갑, 황정수 이제 두 나이든 내외가 서울에 사는 오형제를 만나러 다니면서 변화한 서울의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 같은 것을 소개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놀랍게도 웃기고요. 예, 재밌는 그런 작품입니다. 초반에 설명드린 것은 사회 어두운 부분을 고발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패배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뤘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시기에서 일단,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다루려고 하는 작품들이 이제 등장했던 게 이런 시기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이제 국제시장에 등장을 합니다. 국제시장을 어떤 분들이, 아, 이건 진짜 우파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100% 맞는 게 아닌 거가, 덕수라고 하는 인물이, 흥남철수부터 시작해서, 뭐, 6.25, 그다음에 뭐, 끝나고, 서독에 파병 가는 거, 아니,
파견 가는 거, 그다음에 베트남 전역에 쭉 걷는 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한 번씩 겪으면서 성장하는 얘기잖아요. 개인도 성장하고 나라도 성장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막이 사방이 막힌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는 개인의 의지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성공을 했지, 반드시 우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본질에 있어서는 영화가 무조건 우파다 이렇게 뭐 조금 하시는 경우는 그럴 것 같고요. 참고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6.25때 포화, 이 화염 속으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학도병들하고 인민군들하고 싸우는 그 학도병들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손님이 좀 괜찮게 들었습니다. 이유를 사람들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우파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절대약자죠. 학도병이면은 인민군 정규군에 비하면은 이질 수밖에 없는 학도병들이 정규군과 맞서 싸운다는 설정 자체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본 것이지, 이게 또꼭 우파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해석을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시장은 뭐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톰 행스의 주연의 작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레스트 검프라는 한 인물이 성장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큰 사회적인 격동 상황들, 여기도 마치 월남전이 등장을 하고요, 워터게이트도 나오고, 좀 히피 문화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국제시장 같은 것을 또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저희도 약간 디테일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모든 걸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베트남전이 됐던, 아니면은 그 이후에 뭐 소독 얘기가 됐던, 좀 얘기가 좀 깊게 들어간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가 쉽지가 않은 장르여가지고 아무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국제시장 그래서는 이제 뭐 1500만 명 가까이가 봤는데, 단순하게 그 인원이 봤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대한민국 영화를 결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화 속 대한민국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또 이런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부산행이라고, 이것은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별로 안 재밌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까 제가 세미나 제목을 6.25 전후에서 좀비 국가라고 했는데, 이 부산행도 1150만 명이 들었습니다. 국제시장이 나온 2014년에서 2년이 흐른 2016년에 개봉을 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대한민국적인 작품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나 국제시장하고는 반대로 현재에서 과거로 쭉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는 그런 작품인데요. 하나씩 보게 되면 별로 안 이상해 보이지만 쭉 모아놓으면 굉장히 이상한 이 작품입니다. 보면은 그 좀비로 변하기 시작하는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출동을 하는데, 군부대 출동 중에 얘네들도 좀비가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상황을 보여준 이것은 군인들이 민간인을 이제 막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마 지금 스쳐 지나가는 뭐 단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5.18을 뜻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차가 계속 부산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가운데 보이시죠? 동대구역. 동대구역에서 기차가 탈선을 합니다. 동대구역은 박정희의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보는 대한민국 역사는 군인이 민간인을 때려잡은 역사고, 좀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어긋나기 시작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탈선하기 시작한 것이 박정희의 5.16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게 동대구역에서 역차가 탈선, 전복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최후의 생존자 두 명이서 터널을 걸어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은 하와이 왕국의 노래였던 알로하오에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와이의 노래. 하와이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떠오르죠, 보통은. 그래서 이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설정은 크게 이렇습니다. 5.18이 있었고, 5.16이 있었고, 그리고 그 최초의 시작에 하와이에서 온 이승만의 귀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너무 상징을 고차원으로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반발만 덜 나갔으면 사람들이 다 이해했을 텐데, 조금 어렵지 않은, 어려운 설정이 아니었는가. 이 알로하와 이런 노래가 다 부를 이유가 사실 참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럴 듯하긴 한데,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실제 영화 마케팅 일을 한 10년 가게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거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아, 요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오고 5.16 쿠데타가 나고 5.18 다음에 대한민국은 그래서 좀비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비 국가,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은, 즉 쉽게 말하면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부유하고 떠다니고 그냥 걷기는 하는데 사람은 아닌,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시켜 놓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도로 한번 영화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날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요즘 학생들 책 정말 안 봅니다. 정말 안 봐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과 또는 소설 같은 걸 통해서 역사를 대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있던 학교도 책을 대출을 안 해가서, 제가 책을 대출할 때마다 아마 이 책에 내가 최초의 대출자이자 최후의 대출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유일하게 도서관에서 너덜너덜한 책이 한권 있습니다. 태백산맥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낡아가지고 제돈 들여서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너덜너덜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봤다는 얘기고, 그게 우리 역사를 대체해버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원본이 되는 거고, 그다음 전교육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거, 교과서는 다른 거써 있으니까 그걸 보지 말고 이걸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이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새끼를 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 26년이라는 작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5.18 유족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5.18 광주에 진압하는 쪽으로 내려갔던 한 성공한 사업가가 5.18 유족 중에서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꼭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짜고 그걸 실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26년이라는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작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배우들한테 5.18에 대한 공부는 뭘 보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배우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한참 전에 십몇 년 전에 나왔던 화려한 휴가를 보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휴가는 이제 정설이 돼 버리는 거고요. 거기서 새끼를 쳐서 화려한 휴가를 기반으로 한5.18 영화가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예 참 이분도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반성 없는 세상을 향해서 그의 복수가 시작되는 5.18 얘기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아버지가 뭐 복수하는 그런 얘기겠죠. 영화는 흥행에 뭐 성공을 전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계보를 따지게 되면은 이제 화려한 육아가 할아버지,
26년이 이제 아버지, 그다음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가 이제 당사자가 되는 아들에 대한 이런 3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그 확대 재생산을 시켜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조금 심각한데, 한번 이런 식으로 굳어진 역사 인식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가 하나 좀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분단을 못했다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그 나라나 영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다 똑같이 뭐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하지만은 거기서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민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우파는 그걸 다 뺏긴 겁니다. 제가 터키 갔다가 느꼈던 건데, 케말 파샤를 전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터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만약에 케말 파샤 동상에다가 뭐 낙서를 한다, 뭐 스프레이를 갖다가 뿌린다, 페인트 뭐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죽는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딴거다 역사 왜곡에도 상관없는데, 이승만 박정희를 건드리면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은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과 하직할 수 있다, 세상을 하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제 뭐 이승만은 완벽하게 지금, 밟아버린 상태가 되고요. 박정희는 이제, 박정희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이제 그게 아주 그분이 희미해지는 그런 게 되겠죠. 참고로 좌파들이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게 바로 임진왜란 때 선조를 계속 부각시키는 겁니다. 선조보다 선조를 최악의 왕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게 좌파 역사학자들의 목표였고 그 최종 타겟은 이승만이었는데 조선왕조 500년을 쓴 신봉성 씨가 쓴 책을 보면은 선조가 성공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성공했느냐? 전란을 극복하고 전후의 질서를 어떻게든 잡아갔던 왕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못볼 이유가 없거든요. 뭐 선조가 유능했다고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았을지도 없고. 아무튼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는데 선조를 절대로 복권시키지 않는 것은 이승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문화가 교육과 이렇게 묶여가지고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성취보다는 그 성취 속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들을 자꾸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만든 역사인데 그 역사 중에 일부를 다시 새로 해석해서 오히려 좌파들의 역린을 만들어가는 5.18에 대해서 말하면은 뭐 이렇게 4.3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면 이렇게 이제 역린을 만들어가는 반대의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 정신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 영화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